투자 업체의 말만 믿고 가상화폐에 돈을 넣었다가 피해를 봤다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사기를 벌인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업체와 거기서 일했던 사람을 저희가 취재했는데 이들은 투자자를 모집하는 걸 바보 찾기라고 불렀습니다. 배성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빼곡하게 앉아있는 사무실. 가까이 가보니 모두 전화로 주식 투자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서울 광화문에 있는 한 유사 투자 자문 업체로 투자자들에게 유망한 주식 종목이 있다며 투자하게 한 뒤 코인에 다시 투자하도록 유도합니다. 라는 코인이에요. 리스크가 1도 없는 투자권이고요. 무조건 뭐 사치한 수수하도 이거 돈을 끌어와야 되거든요. 이 업체로부터 투자 피해를 입었다며 경찰에 200건에 달하는 고소가 접수됐습니다. 상대가 됐다가 이런 코인은 몇 개월 안 돼서 바로 승패가 됐었어요. 몇 억짜리가 지금 뭐 100만 원도 채 안 되는 금액으로. 취재진은 해당 업체에서 소위 텔레마케터로 일한 A씨를 만났습니다. 입사 때 받은 교육은 충격적이었다고 말합니다. 전화를 800통 정도 돌리면은 애초에 이제 확률적으로 바보들이 정해져 있는 바보 찾기 게임이라는 얘기를 애초에 하고요. A씨가 받았던 교육 대본입니다. 상황극까지 펼치면서 투자를 유도하고 반론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등이 상세하게 담겨 있습니다. 설득에 성공해 투자금이 입금되면 전화를 건 사람은 곧장 투자금의 3분의 1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해당 업체의 대표 등을 입건하고 투자를 유도한 코인과의 연관관계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취재한 배성재 기자 나와 있습니다. 피해자가 상당히 많은데도 문제의 업체는 지금도 계속 투자자들을 모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 피해자들은 꼬리 자르기 수법을 이용해가지고 이 업체가 계속해서 영업을 할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네. 이 구조를 자세히 보면요. 유사 투자 자문 업체가 있고 별도로 투자로 이 전화로 투자를 유도하는 이 투자 유도 법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이 투자 유도 법인의 이름과 위치를 바꿔가면서 계속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유사 투자 자문 업체의 어떤 입장인지도 물어봤는데요. 이 고객 유치를 맡겨놓은 위탁사가 코인 투자를 권한 적은 있지만 자신들과는 무관하다. 이제 이러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자문 업체의 임원 사무실이 이른바 이 위탁사 이 위탁사의 회사 내에 지금 위치하고 있고요. 또 임원의 명함에도 이 위탁사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이 업체 임원이 위탁사 직원들을 교육하면서 두 회사의 관계 그리고 이 코인 투자 권유 행위를 좀 무마하려는 그런 정황도 포착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서로가 모르는 존재로 관심이 없어야 되는 분들이잖아요. 코인 관련해가지고 스크립트라든지 가이드라든지 지금 모바일, PC, USB에 있는 것까지 전부 다 지금 삭제를 해주시고. 네.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지금 수사가 빨리 이루어져야 할 텐데 경찰은 지금 어떤 점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까? 네, 경찰은 구체적인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이 투자 자문 업체 그리고 이 코인을 만들거나 상장한 곳과의 어떤 연관성 이런 것들을 집중해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인천에서도 이러한 유사한 투자 사기가 발생을 해서 71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붙잡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피해 투자자가 늘지 않도록 빠른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회부 배성재 기자였습니다.